라파엘로 소르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나고 자란 라파엘로 소르비는 초기에 수도원의 모습을 많이 그려서 알려진 화가입니다. 나중엔 피렌체와 토스카나 지방의 젊은이들이 어울려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여러 가지 그렸습니다. 돌멩이를 굴려서 마치는 볼링이라든지 카드놀이 등짚고 뛰어넘는 놀이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어서 19세기 당시의 복식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아트리체를 만난 단테 작품은 뛰어난 색감과 함께 첫눈에 반하는 단테의 표정을 잘 표현했습니다.